흐름들이 막아질 수 있을지 광산 모두 세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스피어가 치고 나가면서 원투를 형성하기 전에 먼저 피날레 선수들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달려줘야겠습니다. 그래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피날레는 사실 좀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차빙공 어려운 트랙을 달리면서도 재밌게 잘 가주는 장면을 보면 윤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집니다. 자, 피날레가 선택한 이 트랙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일단 성빈과 스피어가 또 올라오는데 이번에 성빈 커트 또 놀랐고 드랩을 받았을 때 쿨이 합류하면서 막아주는 움직임이 워낙 좋아요. 야, 윤을 한번 건드려주네요. 야, 본인의 지행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윤을 막아낸다는 건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 사이에 스트라이커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태민도 올라왔어요. 웬만한 팀이었다면 나가 떨어졌겠지만 오늘의 피날레는 분명히 전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여요. 게다가 뭔가 이겨야 되는 무조건 이 트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자신있어 하고 정말 많이 달려본 트랙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느 정도 활약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쳐졌고 이번에 가능성 생기나요? 네, 사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스피어도 크게 라인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불리할지 몰라도 피날레 선수들이 뒤쪽에 바짝 붙어있거든요. 그렇죠, 멀진 않아요. 거기다가 광동 선수들도 꼬일 뻔했었는데 뭔가 스위치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치하는 느낌이 많이 좀 드네요. 스피어 재미 들렸는데요. 여기서 계속 쳐주는 장면 그 상에서 월드 그리고 위쪽에 성빈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타이밍 때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바로 뒤에 있는 쿨이 또 드랩 받아서 앞쪽으로 와서 미들라인 해집을 겁니다. 도망갈 수 있을 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 한때 같은 팀이었던 최훈 선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걸 맨날 혼자 했었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번 프리시즌 드래프트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신나는 게 느껴집니다. 좀 중형에서. 네, 그리고 스피어도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쿨까지 합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난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1, 2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스피어가 이렇게 탱크 같은 주행을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었는데 진짜 과감합니다. 와, 완전 막을 거 다 막으면서 밑으로 달려나옵니다. 원, 투, 쓰리, 관동! 물론 드래프트 거리까지 접근을 했더라도 저 원투를 깨는 게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마지막 남아있는 일발의 가능성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스피어의 블로킹이 나왔네요. 그렇죠. 뭔가 화려한 플레이, 거기다가 뭔가 본인의 피지컬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 팀플레이적인 플레이였었거든요. 결국 같은 팀의 원투가 너무 잘 달려주다 보니까 미들에서 상대만 감속시켜주고 거기에 쿨 선수 같이 지행을 하면서 막아주다 보니까 큰 변수는 없었습니다. 광동 프릭스를 상대로 상대팀이 완전히 쓸려나가는 흐름들은 초반 30초 내에 완전히 상대방에게 원투를 내주고 3, 4위권에서 월드 혹은 쿨이 해집는 경우였는데 그래도 피날레는 초반에 1분 정도는 잘 따라가면서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는 뭐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광동을 상대로 해서 이만큼만 하면 잘 버티네. 이거는 이기는 거하고 다른 그림이거든요. 윤이 만약 여기서 돌파만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이 쿨의 한 방이 점점 상대를 감속시키고 이러면서 스노우를 많이 굴려냈죠. 광동 프릭스의 팀플레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이유가 각자의 판단으로 드래프트를 혼자만 받아서 막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받아서 그 타이밍을 맞춰버리니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